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정례 토의 167번째 시간. 오늘은 28세 남성 아주 비만체형에서는 초음파 검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만체형에서 진단된 충수염에 의한 농양, 그 농양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28세 남성으로 3일 전부터 우상복부 통증 구역질이 발생했습니다. 내원시에 우하복부 압통이 있었습니다. 신장이 179cm, 체중 120kg, 비만 체격이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우측 장골동맥 배척에 1.8 곱하기 1.5cm 크기의 저에코 병변이 보이고, 내부에는 고에코 데브리도 보였습니다. 그게 저에코 병변 압세스 안에 데브리도 보였습니다. 충수염은 그 충수 농양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개복 수술을 시행했고 충수염에 의한 농양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우하복부 횡단 소견입니다. 여기에 말단 소아스머스 어퍼마진 요 터미널 일리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라이트 일리아가 트리베인, 여기에 저 경계가 불분명한 저에코 병변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장골 우측 장골 동맥의 배측에 이렇게 저에코 병변이 보이고, 안에 고에코 부분도 보입니다. 이렇게 경계가 불 압세스 캐비티입니다. 칼라 도플라에 이 압세스 캐비티에 압세스고, 압세스 안에 있는 이 아펜딕스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우측 라이소아스머스 어퍼 마진이고, 이것이 압세스로 추정이 됩니다. 예, 추정이 됩니다. 우측 요건 충수, 저에코 영역은 충수 농양으로, 이게 저에코 영역은 충수 농양으로 추정이 됩니다. 칼라, 자 리니아 프로 보면 더잘 보입니다. 요렇게 충수 농양이 보이고, 요거 일리악 앞 여기에 충수 농양이 보이고, 안에 고에코 부분이 보이는데, 이거는 충수에 의한 데브리로 생각합니다. 충수 농양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일리악 아트리 혹은 베인입니다. 요거는 그렇게 아트리 베인, 그 배측에 저에코 병변은 1.8 곱하기 1.5cm로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굉장히 오베스한 사람인데, 다행히 초음파에서 충수염에 의한 농양이 관찰되어서 아펜디사이티스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충수염의 초음파 소견에 대해서 2022년 복부 초음파 연속 환자 강의 록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충수염의 초음파 소견. 충수에 염증이 생기면 충수벽이 두꺼워지고 직경이 커지게 됩니다. 충수의 직경은 횡단 스캔에서 중간 정도의 압력을 가하는 동안 근육층의 바깥면에서, 그게 시로사에서 반대편 근육층의 바깥쪽 시로사까지 거리를 측정하고, 충수의 전체 중 가장 큰 직경을 이용하여 6mm를 기준으로 합니다. 충수염 진단 시 6mm 기준점 컷오프를 하면 민감도 100%, 특이도 68%, 7mm 하면 민감도는 94%, 특이도는 88% 알려졌습니다. 즉 정상 충수의 20에 30%는 직경 6mm 이상으로 측정되므로, 6mm 이상이라는 기준은 급성 충수염을 배제하는 데더 유용합니다. 이 말은 6mm 이하면 충수염이 아니다를 가능성이 있죠. 그 외에 충수염을 진단에 도움이 되는 충수염 초음파 소견은 탐촉자로 압박치, 이것은 압박되지 않은, 정상 충수는 압박하면 이 모양이 변하거나 또는 라운드 형태가 오발 형태로 컴프레션 되죠. 그리고 칼라 도플라의 헬리오 신호가 증가하고
충수 주위에 지방 에코가 증가되다든지 액체가 보이는데 충수 주위 액체 농양 이건 이 본정리의 농양 때문에 충수에 미친다 됐죠. 충수 결석 결장 주위의 결석과 공기 이거는 이제 충수가 퍼포레이션 돼가 충수의 안에 있던 페칼리스가 바깥으로 나오고 공기가 바깥으로 나는 거지요. 퍼포레이션 소견입니다. 결장. 그 다음에 충수 부위에 국소 동통 등 소견이 있습니다. 충수 직경이 5에서 7mm 정도로 측정돼 진단이 모호할 경우, 애매할 경우는 칼라 도플러가 도움이 됩니다. 동반된 백내의 중간에 헬류 신호로 인해서 염증이 있는 충수는 칼라 도플러에서 중간된 백내 도플러 신호를 확인하면 단순하게 직경이 큰 충수와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수에 많은데 충수가 정상적으로 큰 사람에서 칼라 도플러에 헬류 신호 증가가 없지요. 다음에 그리고 계저성 충수염이 되면 충수백에 헬류가 감소되거나 거의 관찰되지 않으나 충수 주변 지방 조직으로 헬류성 신호가 증가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쭉 말하자면 충수가 퍼포레이션 되거나 네크로시스면 충수는 헬류 신호가 없지만 주위의 염증 파급으로서 주위 조직에 헬류 신호가 증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주변 조직의 염증성 변화는 거의 대부분 급성 충수염에서 동반이 됩니다. 충수 주위의 지방 조직의 염증은 초음파에서 고에코로 나타내고 염증성 가헬류는 칼라 도플러에서 중간된 충수 주위의 칼라 도플러 신호가 로 나타납니다. 천공성 충수염이 나타나면 충수 주위의 액체절이나 농양이 관찰되고 충수 주위의 지저분한 후방 음량을 동하는 고에코 경계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본정내 퍼포레이션 대가 압세스인 거 안에 고에코는 충수 안에 네크로틱 머티리얼이나 공기 같은 것이 고에코로 나오게 됩니다. 충수 결석은 충수염의 30% 발견되고 후방 음영을 동반되는 고에코 병변으로 관찰되고 페칼리스가 있으면 퍼포레이션이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급성 충수염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천공성 충수염은 충수 주변의 농양, 그다음에 액체 저류 부위에 충수 결석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충수 결석이 있으면 충수염의 위험성이 높아지지만 정상인데도 13%에서 충수 결석이 보이므로 무정상 충수 결석만으로 충수염 진단에는 불충분합니다. 충수백의 두께의 증가나 충수 주변의 염증성 소견이 동반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충수 결석만으로는 충수염의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고 주위에 충수백이 두껍거나 충수저의 염증 소견이 있을 때는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농양을 동반하는 급성 충수염 정리였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퍼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장 개인교습 USB를 추천합니다. 이 USB는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병의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제가 만든 스캔법 USB로 초음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별 질환 해설 USB가 있습니다. 이거는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퍼 USB, 장기별 질환 해설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